이거 접는 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원하는 색깔을 밑으로 가게 종이에 놓고 삼각 접기 합니다. 네, 저도 할게요. 네, 옆에서 하세요. 그 다음에 피고 옆으로 돌려서 네, 삼각 삼각접기 하세요. 세모접기. 네, 세모접기. 근데 사실상 이게 영상 올렸는데 댓글이 어렵다는 사람이 많아서. 아, 네, 제가 쇼츠로 올렸는데 어렵다고 그래서 천천히 알려드리려고 이거 찍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요 가운데로 콕지점이 가운데 중심이 되게 접어주세요. 뒤집어서 밑에 또 접어주세요. 가운데로 가게 접습니다. 네. 그 다음에 아, 지금 순간 살짝 까먹어서 뒤집어서 봤어요. 그 다음에 밑에 선이 가운데 중심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네. 사실 저도 아는데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네. 역시 센스 쩔었어요. 뒤집어서 눈치 빠른 분들은 보통 대칭되잖아요. 이렇게 밑에 선이 또 가운데로 가게 똑같이 접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쉽죠? 네. 네. 옆에 잘 따라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세워서 세워서 네. 밑에 있는 꼭지점이 여기 V자의 여기 중간 끝에 가운데 뾰족한데 여기 만나게 접어주세요. 찢어졌어요. 괜찮아요. 조금 찢어진 거. 자, 접었죠? 다시 펴줍니다. 네. 펴주고 뒤집어서 반대쪽도. 네, 눈치 빠른 분들 또 눈치 채죠? 꼭지점이 다시 여기 V자 밑으로 닿도록 접어주세요. 전 미리 접어놨습니다. 오, 좋습니다. 눈치 빠르거든요. 좀. 네. 님은 좀 많이 해봤잖아요, 저랑. 네, 저랑 많이 네. 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D자 모양이 되죠? 네, 다시 접어주세요. 네, 얘를 편 다음에 뒤집어주세요. 제 화면 밖으로 좀 나와주실래요? 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 접었던 가운데 중심선이 있을 거예요. 네.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살짝 꼬집듯이 살짝 접어보고 다시 여기 밑에 있는 선이 가운데 선이 만나도록 접어주세요. 계단 접기 하듯이 이렇게요? 네, 잘했습니다. 같이 한번 접어볼게요. 여기 끝에 선이 또 가운데 선이 닿도록 접어주세요. 네, 접습니다. 쉽죠? 네, 네. 조회수 안 누르면 저희 어려운 걸로 갑니다. 네. 이렇게 뒤집으면 보이죠? 네모 모양. 네. 이 모양 그대로 뒤집어주시고 놓습니다. 자, 여기가 살짝 어려울 수 있는데 집중해서 보세요. 마지막이네요. 여기 끝에 있는 선이 가운데 선이 되도록 네모롭게. 한번 접어볼게요. 네. 네모롭게. 네. 네모 접게 하듯 옆으로 뻑뻑하니까 네. 찢어지게 조심조심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조심조심. 꾹 누르고 여기서 꿀팁. 여기 보면은 여기 가운데 삼각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손가락을 하나 왼손을 넣고 네. 오른손으로 코딱지를 파듯이 손가락을 넣어서 꾹 눌러주세요. 네. 반대쪽도 똑같이요? 네, 반대쪽이 아니고 위에 쪽이겠죠? 위에 쪽도 똑같이 오른쪽 손가락 잡아주고 왼손으로 코딱지를 아니 자꾸 코딱지 왜 나와? 왼손으로 위에서 눌러줍니다. 그럼 모양 잡혔을 때 이렇게 꾹 다시 삼각형. 여기만 넘어갔으면 다 접었다고 보면 돼요. 거의 쉬워요. 네. 그다음 꾹 눌러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여기 했던 거 똑같이 이쪽을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쪽 선이 이 가운데 선에 닿도록 반 접어주시고 꾹꾹이 조금 안 되네요. 네, 안 돼요? 네. 아빠 도와줄게. 이게 제가 영상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어려운 분들은 이거를 종이를 가로로 접는 게 무조건 편하거든요. 네? 여기서 가로로 접어놓고 이렇게 접으면 더 편해요. 네. M 접기 하면 네. 그래서 꾹 접기 하고 누르면 됩니다. 아까 이렇게 다시 세워서 보여드릴게요. 세워서 손가락으로 이 가운데 종이 올라온 네. 종이 하나 접으면은 네? 접고 이쪽을 꾹 누르면은 네, 삼각형 되죠? 그때 모양을
꾹 눌러서 잡아주고 완성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꾹 눌러서 모양 잡고 다시 눌러서 네. 저는 완성했습니다. 네, 슈퍼 이지 하죠. 아빠 대박 대박. 네, 잘 날아? 자, 다 왔어요. 이대로도 되는데 여기서 더 잘 돌아가게 네, 해야 돼요. 조금 꿀팁을 드릴게요. 여기서 좀 방해하지 말아주실래요? 이쪽 그 니은자 부분을 여기 이렇게 대각선 부분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을 거예요. 이 꼭지점이 여기를 만나도록. 네. 여기 선 보이죠? 이렇게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안 할 겁니다. 네. 안 해도 잘 들어가요.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옵션이에요. 여기에 이 꼭지점이 여기를 만나도록 똑같이 이 선으로 접어줄게요. 네. 됐죠? 이렇게 접어줍니다. 그럼 아까보다 바람개비처럼 모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살짝 옆으로 당겨줄게요. 여기 가운데가 보이게 살짝 이렇게 살짝 당겨주시고요. 그 다음 꿀팁이 이게 결국이 선풍기처럼 돌아가야 되니까 선풍기 날 보면 이렇게 옆으로 살짝 휘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돌리거나 이렇게 돌려서 이제 바람개비처럼 잘 돌아가게. 겁나 잘 돌아가요. 아 이거 집이 더러워서 이거 못 보여줄 것 같은데. 아 원래 이거 찍을 생각은 없었는데 잠깐 좀만 보여드리면은 이게 아직 각을 안 잡았거든요. 근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잠깐 나오세요. 제 걸로 보여드리도록 할. 자 과연 잘 나갈지. 오. 제가 해볼게요. 제가. 일로 오세요. 좀만 키우고 미니 갑니다. 슈퍼 오리가미 아. 맛있죠? 네 이렇게 멋지게 재밌게. 잘 만들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면 저희 접은 우리 접읍니다. 뭘요? 종이를